덕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덕후월드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애니메이션 덕후분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쿵푸팬더가 가라데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술 덕후분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진동의 모 해장국에 욕쟁이 할머니가 막상 계산을 할 땐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김수현 씨의 새 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에서 모자지간으로 출연한 노주현 씨와 강부자 씨의 실제 나이가 5살 차이로 밝혀졌습니다. 덕후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후의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덕후월드의 황현입니다. 먼저 집중 취재 시간인데요. 임지은 기자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덕후 몰이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덕후의 눈으로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자, 덕후의 눈은 과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습니까? 네, 먼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에서도 심각한 오류와 왜곡이 난무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저희 팀이 직접 취재에 나섰는데요. 네네. 여기 보시면 우리에게 친근한 뽀로로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네, 뽀로로에도 무슨 오류가 있습니까? 네, 어처구니 없게도 뽀로로는 펭귄이라 남극에 살고 북극곰은 북극, 사막여우는 사막, 비버는 강가, 심지어 공룡은 이미 멸종돼서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이들은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들이 애니메이션인 대로 동물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네, 충격적이게도 먹이사슬 관계상 최상위 포식자인 공룡 크롱이 나머지를 모두 잡아먹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화에서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일본의 역사 왜곡과 같은 느낌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다소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정부가 현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막 이런 말씀이십니까?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충격적입니다. 또 다른 소식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화 19권 테드의 한 장면입니다. 네네.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충격적이게도 자기 귀가 버젓이 여기 있는데 상관도 없는 곳으로 전화를 받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가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볼로 전화를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이군요. 근데 문제는 네네. 이러한 오류가 수많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반복된다는 점인데요. 자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고 심지어 귀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곳에 귀마개를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건 뭐 귀마개가 아니라 볼마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현재 반려동물의 증거 학계 대두된 것은 동물 학대를 지금 애니메이션이 종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다소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매우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귀가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불통 정치를 겨냥해서 지금 표적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나타내고 있다, 뭐 이런 말로 풀이를 할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에게 제보해주신 온라인 커뮤니티에 덕후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뽀로로 짤에 5만 원인가 동물기 논란에 박모군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지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장 취재 시간입니다. 강성범 기자. 현장에 나와 있는 강성범 기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만나보셨습니까? 네, 은둔형 외톨이는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일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 어렵군요. 알겠습니다. 강성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시간은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자, 줄임말 덕후이신 고장한 덕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가, 반가. 아, 반갑다는 얘기죠? 아, 예, 예, 예. 아, 웬열! 아, 웬일이니? 아, 아, 말을 바로 주셨으시네요. 깜놀! 깜놀! 아, 깜짝 놀랬다? 아니, 깜에서 놀랬다고요. 아니, 이분은 누구십니까? 아, 통사. 통사요? 통역사입니다. 아, 말을 길게 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나오신 계기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사천짜장. 사천짜장이요? 사실 처음엔 짜증이 장난 아니었지만 난자왈스. 난중에 자신감이 완전 생겼스. 스로 끝나는 건 좀 억지 아닙니까? 닥쳐. 닥쳐는 뭐 줄임말이에요? 닥쳐. 닥쳐는 닥쳐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자리에 뭐 나오셨으니까 뭐라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성모. 아, 본인의 이름입니까? 최민수 성대모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예. 이가생.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넌 남자. 넌 내 여자니까.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하는 거잖아, 이거는. 통역을.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다른 거? 이노! 화를 왜 갑자기? 이번엔 노래를 하신다고. 아, 노래 좋습니다. 어떤 제목 어떤 노래를? 아, 중요한 얘기입니까? She's gone. 아, She's gone.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SG She's gone. OM Out of my life. IW I was wrong. FM Forgive me. G oh. G G oh. G oh. L Lady 네,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하는 거잖아. 네가 F F 잠깐 F는 그 미국 그 욕 아닙니까? F로 시작하는 거 그거?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합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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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G G 저 G로 시작하는 욕이 뭐가 있어? G 개콘에 있지 우차 사이 왜 왔냐고. 아, 방송에 다소 무리가 있었던 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덕후의 눈이 세상을 바꿉니다. 덕후 월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